안녕하세요. 마이비드 뷰티 3 이영신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민혁의 고향 한나라입니다. 또 오늘 봄처럼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를 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러블리즈 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유키위키의 유정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분들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질문을 드릴 거는 유정 씨랑 뭐 미주 씨 쪽인데요. 일단은 두 분 조합이 사실 상상이 잘 안 갔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실지. 그러니까 두 분 캐릭터가 비슷하다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면 또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뭐 박나래 씨랑 혜진 씨는 워낙 그동안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제 뷰티판 네, 평소 보여주신 걸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뭘 보여주실지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팀 도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뷰티 프로그램 선배잖아요. 뭔가 이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무슨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요. 일단 유정이와 제가 약간 나이 차이가 한 6살, 5살 차이가 나는데 벌써부터 좀 슬퍼지긴 했는데요. 네, 절대 슬프지 않고요. 이제 유정이는 각 이제 대학에 다니는 그런 여자 학생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좀 뭔가 도와줄 것 같고요. 저는 2030, 곧 서른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중반대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뭔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뷰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 도현이하고는 그런 얘기를 막 나눴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마 하면 막 좋은 언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마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거고 또 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또 저도 이제 멤버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